여기도 불멍 보는 게, 여기도 불멍 보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 안 맞고. 아까 아궁 입술을 설명을 했잖아요. 요거지, 이제 아궁, 그, 솥 아궁이면은 여기 A 2분이 아궁 밑 입술이 되는 거 아니야. 애들도 짜장면 주면은 잘 못 먹는 애들 맨 입에다 묻혀. 그들도 딱 봐가지고는 아궁 벽에 시큼하면은 그 그들 잘 못 딱 판별을 해보는 거야. 여기 높이에서 결국 여기 가는 거 아니, 굴뚝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 연기나 온기가, 열기가. 그러면은 높이가 비슷하잖아요.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 비슷한데 여기는 냉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아궁의 하에 이렇게 가겠냐고. 그냥 밖으로 쉽게 나와버리지. 안 들어가고. 이건 잘못된 그림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북글씨에도 첨지 거슬리 일어나듯이 이렇게 다 거슬리 일어나가 첨지 시작이 되는 거야, 글씨가. 하듯이 아궁이가 이게 아궁이 이제 단면도인데 내가 말했죠. 1m 55. 네? 이 정도로 이제 방바닥까지, 아궁 바닥에서 방바닥까지를 1m 55로 하면은 좋다. 뭐, 이제 더 낮게 질 경우에는 요 40, 40은 만지면 안 되고 요 75. 1m 55에서 80을 빼면 75가 남는다고. 75cm. 75, 요거를 줄이 나가야 된다고. 방을 가서 좀 더 낮게, 기단을 낮게 질 경우에는 위에 거를 줄이 나가야 돼. 돈산판을 줄이든지, 돈산판을 생략하든지, 이렇게 위에 거를 줄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로 나무 엮는 구멍 아니야, 아궁이. 하구로 이로 40, 높이가 40으로 나무를 이으면은 요 40이 윗 입술이 돼가지고, 이, 불이 밖으로 안 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방바닥이 요 정도 돼도 불은 들어가요. 근데 힘있게 안 들어가지. 큰 방인 경우에. 그 힘있게 들어가요. 위에 막아놔야 힘있게 퍼진단 말이야. 넓게 퍼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역기에 대한 설명이고,